저는 이제 연암 박지원,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열하일기도 쓰고 쉬운 두 살 때 큰형 박희원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쓴 시예요. 형생각이라는 시입니다. 내 형의 모습은 일찍이 누굴 닮았나.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형을 봤는데 이제 형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형을 보냐? 의관 정지하고 시냇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 내가 아마 비슷한가 보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형제간의 우애를 이렇게 잘 읊은 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빨간 글씨로 보면 볼간자예요. 그죠? 밑에는 볼견자예요. 같은 볼인데 달라요. 글씨가. 다르면 뜻이 다른 거예요. 볼견자는 뭐냐면 눈목자 밑에 사람인자가 있어요. 사람에서 눈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나가다 보는 게 견이에요. 간자는 자세히 보시면 손수자 밑에 눈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 밑에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어요. 이렇게 써요. 간자를 써요. 간병도 이 볼간자. 대충 환자를 보는 것 같으면 견호사라고 쓰는 게 맞아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한 분은 이런 한 분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아프셔? 그럴 때 간호해야 돼요? 견호해야 돼요? 간호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엄마 어디 아파? 이마도 만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을 갖다가 자세히 봤는데 그죠? 오늘은 대충 가면 어디 눈에 띌까?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시를 보고 나서 갑자기 저희 막내 남동생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너는 혹시 내 생각날 때 형 생각날 때 뭐하냐? 그랬더니 테레비를 본다 그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거기 장동건 나오잖아. 아 그러는 거야. 형은 내 생각날 때 뭐해? 그래서 나도 테레비 봐. 아 왜? 조인성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 항상 생각하면서 형제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가운데 본인 이름을 나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한자로. 한자에는 왜냐면 지어준 사람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되라고. 뭐 집안 학렬도 있지만. 그 다음에